목소리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맞춰봅니다. 목면 가왕 목소리를 찾아라. 지금부터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립니다. 노래 부르는 목소리를 잘 듣고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누군지를 맞춰주세요. 본인의 노래가 아니라 평소 즐겨 부르는 애창곡을 한 곡 부를 겁니다. 노래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가수 이름 맞추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보기를 드릴 겁니다. 보기 듣고 분석만 잘해도 가수를 알아맞힐 수 있는 보기. 우리는 이제 그렇게 늘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보기가 나올까요?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수 이름 보기. 이 가수의 이름은? 이름은? 1번 월자, 2번 화자, 3번 수자, 4번 목자, 5번 금자. 할래면이야. 계속 만들 수 있어. 토자, 일자 이렇게 그런 건가요? 월화 수목. 예, 그리고 따져보면 되겠네요. 오, 월자, 화자, 수자, 목자. 네, 있습니다. 이름. 과연 이분은 누굴까요? 애창곡 준비하고 계신데 화사하게 웃고 계셔. 아주 화사하게. 그러니까요. 예. 힌트죠? 자, 이 가수가 부를 노래의 제목은 사예찬미입니다. 윤심덕 씨가 불렀던 노래죠. 사예찬미. 박수로 청해 듣죠. 아니 오늘 나오신 분이 울자야?
울자, 울자, 울자. 어머.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역 가왕에서 마스크 걸로 인사를 드렸던 가요 속에 새롭게 피어난 화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자입니다. 화자십니다. 그 마스크를 들고 나왔어. 네, 그러니까. 분신이에요, 이제 분신. 소리가 너무 멋있다. 너무 감사드려요. 어머머머. 나 푹 빠졌잖아요. 아니, 영광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그 소리가 안 나오고 그냥 그 뭐야 뭐 공기반 뭐 이걸로 그냥 그래 느낌이 자 이제 지금부터는 화자 씨가 누군지 네.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가수다라는 것을 조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요 속에 새롭게 피어난 화자입니다. 저는 현역 가왕에서 마스크 걸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사회찬미와 황성예터를 열심히 열창했던 그 가면 개입니다. 네, 제 실제 이름은 화자이고요. 저는 10년 동안 트로트 가수 연습생을 열심히 달려와서,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천운으로 현역 가왕의 기회를 얻어 여러분들께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었어요. 네네. 저의 새로운 블루지안 창법과 앵카 창법,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를 맑게 선사해드릴 새로운 창법들 기대해 주시고요. 새롭게 피어난 신인 화자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아, 그래요? 그 독특한 창법과 음색에 많은 분들이 오, 멋지다 멋지다 평해 주셨거든요. 아니면 아마 그 생각들도 하셨을 거예요. 저 그 마스크 안에 있는 저분은 연세가 많거나 맞아요. 목소리가 워낙 노숙해서 전혀 네, 전혀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저 마스크 걸은 절대 어린 나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댓글을 많이 봤어요. 아니 이걸 쓰고 어떻게 했어 그래? 아유 가면 쓰고 노래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정말. 가면 들고 오셨는데 네 가지고 다녀요. 우리 그냥 한참 그 뭐야 마스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그냥 마스크만 썼는데도 아이고야 이걸 어떻게 썼냐고. 그러니까 네, 제가 방송국 출퇴근할 때도 마스크를 끼고 다녔거든요. 아 근데 앞서서 이제 그 트로트 연습생. 네. 10년 동안을 하셨다고요? 네, 10년 차. 네, 10년 동안 연습을 했어요. 많이 오래 했네요. 그죠? 그쵸. 짧지만은 않은 시간이죠, 결국. 그러니까. 네. 물론 그 뭐 아이돌 뭐 연습생들 뭐 한 뭐 5년에서 10년 그러다가 뭐 전향을 해서 뭐 이런 경우는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아예 처음부터 트로트 연습생으로 트로트. 시작을 했어요. 네. 대학교 그래요? 1학년 때. 네, 네, 대학 네. 1학년 때부터.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서 이제 사회 찬미라는 노래로 네. 화자 씨의 노래 실력은 이제 들었는데 마스크 걸 화자를 알리기도 했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본인의 노래가 이제 어떤지도 좀 소개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예예 예. 어떤 노래 해주실 거예요? 본인 노래? 네, 제 첫 앨범인 화자예요라는 곡이 있어요. 이 노래는 제가 10년 연습해서 또 4년 동안 공들여 준비한 앨범 첫 앨범입니다. 제목이 화자예요. 화자예요. 제 이름이죠. 네, 화자예요입니다. 저 화자예요. 이거 이건 건가요? 네네네. 오. 내 이름은 화자예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요. 네, 이 노래는 저희 스승님이 만들어 주신 노래이시고 작사를 해주신 분이신데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전설, 탑을 유지하고 계시는 전설적인 가수분을 네. 어떤 한 여성분께서 첫사랑이고 아직도 짝사랑을 하고 계세요. 그분에 대한 스토리를 담은 곡입니다. 어떤 그 사랑하는... 네. 네.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싫어해요 그러면? 싫어해요. 네. 아직도 그 이제 쓰신 분이 네. 그래서 제 노래를 들으시면 그분은 아실 거예요. 자기 노래라는 걸. 자 그러면은 화자예요. 이 노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지금
네, 즐거운 오후 2시 4부 시작합니다. 오늘 좀 목면가왕 목소리를 찾아라의 주인공 화자 씨와 또 함께 쭉 하고 있는데요. 아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듣기에는 상당히 네, 그 화자 씨 그 목소리도 좀 이렇게 예쁘고 네. 그런데 네. 그 좀 위기가 좀 있었다고요? 제가 원래 지금 약간 이제 공기를 많이 쓰잖아요. 네. 원래는 이런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이제 한 1월 달, 작년 1월 달에 갑상선 유두암 판정을 받고 성대와 기도에 있는 종양을 떼내는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성분들은 아마 많이 걸리실 거예요. 근데 저는 살짝 운이 안 좋아서 임파선 전이가 많이 됐었고, 어쨌든 수술을 한 뒤에 방사치료도 했었고 네. 목소리가 9개월 만에 돌아왔었어요. 그래서 현역가왕도 아슬아슬하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요.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 목소리 안 나와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안 나와요. 너무 괴롭고 안 나오고요. 그래서 너무나 큰 좌절을 겪었죠. 내가 포기를 해야 하나? 근데 포기할 수 없죠. 또 극복하면 되니까 네네. 일주일에 두 번씩, 세 번씩, 두 시간, 세 시간 시간을 늘려가면서 어차피 내 목소리가 변화됐으면 한번 극복을 하고 좋은 소리로 연구를 해보자.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그 목소리와는 조금 변화가 있지만 네. 그걸 또 이제 더 예쁘고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살려서 할 수 있는 게 조금 거기에다 이제 공기를 더 첨가한 숨을 안 주나요? 그러면? 맞아요. 그렇게 아 내뱉는 거야? 네네네. 이것도 많이 연습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네. 본명도 궁금해 사실 그 화자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진 거예요? 아,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저희 스승님께서 지어주셨어요. 무슨 의미로? 아까 그 화자예요 그 써주신 네. 분. 화자예요를 작사해주신 저희 스승님이신데요. 네. 꽃처럼 살아라 하고 지어주신 이름이고 그냥 이렇게 라디오에서 화자입니다. 화자 소개합니다. 라고 했을 때 잊혀지지 않는 이름. 딱 귀에 착 감기고 기억이 나는 이름으로 화자로 가자. 그래서 그랬습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이름은? 제 본명은 김혜린이에요. 혜린이에요. 본명도 이쁘네요. 네, 확 다르죠 이미지가. 그냥 화자랑. 혜린이라고 해서도 뭐 충분히 가수 예쁘죠. 이름으로 활동을 해도 될 정도의 감사합니다. 그런 이름입니다. 그 동료들과 같이 이제 경연도 네.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동료고 그래서 네. 연습하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경연 나가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의 여담인데 저만 마스크를 썼다 보니까 네. 약간 동료들, 선배님들 사이에서 좀 약간 뭐랄까 견제? 왜 제만 마스크 씌워? 제 뭔가 있다. 스펙이 있다. 이런 소문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 그리고 또 그분들하고 친하게도 못 지냈을 거 아니에요. 몰라야 맞아요. 되니까. 또 작가님들이 말도 못하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들키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얘가 후배인지 선배인지 다들 또 저를 어려워하시고. 아. 많이 못 친해진 게 지금 너무 마음 아픈데 그래도 제가 중간에 한번 부활해서 팀장을 통해서 언니들이 네. 친해져가지고 그게 너무 그렇구나. 행복했어요. 네. 예예. 그 대부분 이제 어떤 때는 이렇게 막 그런 소문이 돌고 그러면은 그 좀 약간 왕따를 당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뭐 화자 씨가 그분들을 다 전따를 시킨 거지. 아이고. 근데 다행히 왕따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그럼 언니들이 카메라 없을 때도 밥 같이 먹어요. 편하게 있어, 편하게 있어. 어디 그럴 사람들이야. 장난 아니게 챙겨주셨어요. 아 근데 같이 먹자 그래도 못 마스크를 먹었죠. 못 먹으니까 저만 간 거 아니야. 이거 폴록폴록하면서 이거 어떻게 이거 이게 들어 이렇게? 저만 또 독방 가서 혼자 먹고. 그러니까. 같이 못 먹으니까 또 그러니까 제가 그 지금 속상했어요. 그분들을 다 전달을 시킨 거라니까 와서 먹으라고 그랬더. 아, 그런 뜻. 됐어, 됐어. 본의 아니게. 아, 본의 아니게. 그거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런 행동들이 오늘 청취자들이 노래 좀 가르쳐 달라. 노래 좀 더 많이 불러 달라. 오늘 선물 좀 그냥 내리 그냥 우리를 선물로 보내달라 이런 분들이 많으셔요. 무반주로도 그러니까. 살짝 가능합니다. 신나는 거. 노래를 듣자고. 네. 그러니까 노래 들어야지. 그 어떤 노래 들려주시겠어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청량리 블루스라는 곡입니다. 이건 블루스 아니에요? 네. 완전 블루지한 곡이고요. 80년대 노래예요. 네, 청량리의 꽃으로 살았던 그녀들의 애환이 담긴 곡을 표현을 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 야 멋진 노래인데. 네, 얼마 전에 제가 불타는 장미단에서 한번 선사했었어요. 네. 그래요? 자, 이 노래. 청량리 브루스 화자 씨의 목소리로 청해 듣겠습니다. 날아진 것
92.5 MBC 라디오. 네, 즐거운 오후 2시 목명가왕 목소리를 찾아라의 주인공 화자 씨와 쭉 함께했는데요. 조금 전에 그 청량리 브루스를 듣고 와 노래가 너무 좋아요. 아유, 섹시하고 감사합니다. 멋져요. 라면서 권고 오사님. 야 오늘 우리 또 화자 씨와 네. 함께했는데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요. 어, 그러니까요. 예, 이제 네. 이제는 진짜 가셔야 돼요. 우리 가야 돼요? 물론 뭐 화자 씨는 이제 그 집이 대전이니까 오실 네. 때마다 뭐 우리 이제 그 들려도 되고요. 진짜요? 예, 예. 별일 없을 때도 그냥 그래야겠다. 오다 가다 들리시고 네. 그러시면 됩니다. 아 앞으로 얼마나 바빠질 건데. 그래도 여기서 불러주시면은 다 마다하고 달려올 거예요. 안 불러도 와야 돼요 사실. 아유 그럼요. 지나가다가 그럼요. 네. 집에 가다가 오시고.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끝으로 좀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마스크걸 화자였습니다. 이제는 화자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오래오래 함께 화자. 사랑화자 그리고 저를 불러주신 대전 MBC 라디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후 2시도 사랑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화자씨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연출의 장래균 기술의 강덕남 구성의 김수연 저는 이수진 저는 김주홍이었습니다. 화자씨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